오늘 관망 분위기가 강합니다. 지금 4명의 전문가가 보합세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강세장 예상하면서 한세실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코웨이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의 애경케미칼 관심주로 꼽았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그린플러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어제 코스피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떨까요? 지난 이제 1월 CPI 쇼크 이후에 이제 3월 FOMC까지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약간 기관 조정 분위기고요. 새로운을 좀 피하고자 좀 미리미리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나다 보니까 이제 요게 미리 좀 피하고자 하는 그 저 PBR 관련 종목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제 FOMC 의사록을 뒤엎는 이제 엔비디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반도체 섹터의 강세로 인해서 시장을 일단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2차전 섹터 내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유한타증권 리포트로 영향을 인해서 뭐 나노신소재라든가 대주전자재료 제외와 같은 그런 첨가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났고 특징적인 거는 코스피가 막판에 좀 낙폭을 줄였지만은 코스닥 반대로 이제 막판에 하락 전환한 것들이 장 초반에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과 그 저피발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예로서 그 조정을 이용한 적합 매수도 여전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금 8조 9천억까지 지금 줄어들어서 2월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그 거래대금이 뭐 신성 델타테크 그런 거 이런 쪽에 한 쏠리다 보니까 작은 그 매매 금액 거래 대금으로도 좀 장중 변동 종목들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좀 특징이니까 너무 급등하는 종목도 쫓아가시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FOMC 의사록에서도 금리 인상의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3월 FOMC까지는 상당히 이제 기관중 가능성이 있으니까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은 상당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털어난 종목들 그런 종목들 대응 공략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에 특정 주도 섹터에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소외 섹터라도 업황 개선되는 뭐 그 의료 그 OEM처럼 그렇게 업황 개선되는 쪽에 그 종목들도 좀 쳐다봐도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오른 종목들의 차익 매물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망적인 자세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규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는 2차 전지의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많이 나왔고요. 그 AI 관련해 가지고 뭐 하이닉스나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일 연속 계속 조정이 나오는 등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도체들이 좀 주가가 눌렸던 게 다시 좀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해 주셨듯이 소외됐던 주들이 좀 상승을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실적 개선이 될 부분들이 이제 TCCST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캠이나 뭐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 것이지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개선되고 또 괜찮게 갈 것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눌린 것들 조금씩 담아가도 좋을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도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주도적으로 짧게 가져가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좀 짧게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한산시로 말씀드리겠고요. 동서는 이제 세계 유형 브랜드 의류 브랜드들의 그 의류를 생산하는 글로벌 이제 제조 OEM, ODM 기업인데 뭐 연간 수출 물량이 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난해 동사가 이제 올해 매출을 1조 7,600억에 영업이 그 1,6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좀 높게 봐서 매출을 한 2조 이상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1,800억 정도로 이제 뭐 영업이익이 8%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목표치를 제시를 해서 생각보다 이제 지난 4분기랑 올해 1분기 실적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회사 탐방을 갔는데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도 지금 마진 개선세가 뚜렷한데 제가 그 의류 OEM 업체들 상황을 최근에 그 하위 업체들 좀 돌아보니까 최근에 2년간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 업체인 한산시럽도 구조적으로 지금 마진이 개선되는 흐름인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가 브랜드 쪽에서 지금 최근에는 흐름이 양호하고 마트라든가 이런 그 큰 대형 고급 브랜드 쪽에서 다 부진하지만 저가 브랜드 쪽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그 5대 그 구매 품목 중에서 의류를 또 뽑고 있기 때문에 우리 OEM 쪽 종목들도 좀 1분기까지 실적 기대하면서 좀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세시로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규 매니저님. 네, 저는 코웨이 보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이제 정수기 사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4분기 실적 발표는 아무래도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한 모습을 보여줬고 23년 초에 이제 전망했던 실적 대비해가지고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실적 부분에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좀 담아주면 좋겠고요. 전에 이제 성장을 견인했던 시장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같은데 이제 말레이시아 보급률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태국 시장이 진출을 했는데 3분기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태국 시장이 전체 판매 비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 견인을 말레이시아처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이자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21년에는 179억 원, 22년에는 331억 원, 23년에는 56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은 조금씩 개선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 견인 태국 시장과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로 뽑아 코웨이의 성장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웨이 알아봤는데요. 태국 시장에 진출한 점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